KBS 육아학교 육아 백과사전 소아과 편. 해열제의 종류와 용법, 작용 기전,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전문의 표진원 선생님이 답해드립니다. 우선 이제 해열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열이 나는 거를, 열이 왜 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뭐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면역 시스템들이 작용을 해서 면역 세포들이 그 적군을 퇴치하기 위해서 몰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백혈구들이 그런 이제 적군하고 싸우면서 염증 반응, 전쟁을 좀 더 잘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혈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이 여러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단계별로 그런 우리 그 싸움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되죠. 뭐 그중에서는 뭐 백혈구를 다른 데 있는 백혈구들을 불러 모으는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혈소판을 또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내인성 발열 인자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혈관을 타고 우리 뇌로 가게 됩니다. 뇌에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조절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 내인성 발열 인자가 체온 조절 중추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나쁜 적이 쳐들어왔는데 조금 우리가 밀린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우리 면역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이제 체온 조절 중추에서 우리 세팅 포인트, 항상 37도에 맞춰져 있는 세팅 포인트를 쭉 올리게 되죠. 39도, 40도까지 쭉 올리게 되면은 우리 체온이 이제 올라가게 돼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해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염증 반응의 특정 부분을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 염증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내인성 발열 인자가 나오질 않게 되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도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전이 됐나 보다 해서 다시 그 체온 조절 중추에서 체온 세팅 포인트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이 떨어지게 되는데, 뭐 흔히 쓰는 타이레놀 계열, 브루펜 계열, 아스피린 계열이 다 이 염증 반응 단계의 특정 부위에 작용을 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 작용을 해서 이런 물질을 차단을 함으로써 체온을 내리게 되는 거죠.